보복운전이에요. 아, 이거 삐삐 소리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들려드렸으면 좋겠는데, 개새 삐, 씨 삐, 뭐 이런 식으로 삐삐 처리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음악 소리 너무 크다. 요 정도면 됐나? 자, 여기서요. 옆에 차, 이차 보세요. 이 차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거길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 아이씨, 빵빵! 빵빵! 씨, 예이씨. 야이! 이건 이제, 야! 서로 욕해요. 서로 욕하다가 저 차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샥! 우와! 사고 날 뻔했어요. 야, 신경을 내야 되더라, 이게. 아이씨, 거기 서! 서라고! 서! 서! 예잇! 야! 차가 옆으로 누웠네요? 차가 옆으로 누웠어요. 어떻게 누웠을까요? 이렇게 누웠어요. 저럴 때 아기 상대하지 말고 그냥 가셨으면은 몸도 마음도 차도 다 괜찮았을 텐데, 아, 상대가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물론 상대가 잘못했죠. 자기가 잘못하고 끼어들고 무리하게 그렇게 와 오고, 그러고서 뭐 에이 그랬더니 자기가 또 거쳐서 맵맵 그러고, 어느 한쪽에서 조금만 그냥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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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되는데요, 이번 사고 차가 옆으로 누웠어요. 제가 옆으로 누웠습니다. 차에 사람들이 구해주려고 왔는데 제가 탈출했어요. 운전석 쪽으로 누우면은 이쪽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워서 일어나서 철봉하듯이 이렇게 해갖고 턱걸이 하듯이 해서 위로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보복운전은 명확하죠.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특수상해, 특수손괴. 특수상해죄는 1년에서 10년까지입니다. 벌금형이 없어요. 합의 안 되면 이 사람 구속될까요? 이게 가장 전형적인 보복운전입니다. 구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불구속으로 진행될 겁니다. 처음에 본인이 잘못하고 두 번씩이나, 처음에 한확 들어오잖아요. 사고 날 뻔하잖아요. 그럼 화가 나죠. 여기에서 아 시끄러. 여기에서요. 한번 이렇게 하고. 이때 사고 안 났어. 사고 날 뻔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차 세워, 차 세워, 너이차 세워, 차 세워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해자 실형 선고될 가능성 50%보다 많을 것 같은데요. 합의 안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진단은 3주 진단, 4주 진단, 3, 4주, 3주 내 4주. 예, 정밀 검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해자는 저게 보험 처리가 안 돼요. 보복운전, 고의사고잖아요. 내차 망가진 거 상대가 몽땅 다 물어줘야 돼요. 그 차는 하나도 안 망가졌고요. 나만 저렇게 되면 차 거의 뭐 폐차 수준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 치료비, 나일 못한 거, 내 스트레스, 내차 망가진 거 100대 빵! 그 이상으로. 합의 안 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실형선, 구속하는데 나중에 실형선고 돼요. 1년 동안 들어가 살아야 될수 있어요. 한순간에 욱 하는 마음에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